님버스, 굿모닝이다. 굿모닝. 님버스가 아주 밖에서 잤습니다. 짖지도 않고 코요테도 안 오고. 요즘은 조지아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어요. 아무래도 저기압이 저기 조지아 바다 쪽에 해안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침 날씨가 69도입니다. 싸늘할 만큼 선선해요. 제가 어저께 저쪽에 나무 정리를 했죠. 이제는 뷰가 너무 잘 보입니다. 깻잎을 없애야 되겠네. 깻잎을 마지막으로 한번 따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뷰가 잘 보입니다. 그러나 저는 코요테를 잡아야 되는데 코요테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치킨한 데 갑니다. 어제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.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. 그리고 밤에 총 들고 나왔죠. 코요테는 보이지 않고 총도 한번 쏘지도 못했네요. 조만간에 님버스하고 작전을 펴가지고 이 코요테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이 닥틀은 우리 닥틀입니다. 여기 한 마리가 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닥틀은 강남 닭입니다. 강남 아가씨 닭인데 한 마리가 여기서 잡혀갔죠.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강남 닭틀입니다. 저기도 닭틀이 하나 있네요. 오 마이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굿너스. 우리 닭이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. 마이 굿너스. 어떻게 내가 이걸 못 봤을까? 우리 닭이 돌아왔어요.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섯 마리가 아니고 이제 네 마리가 예 잡혀갔어요. My goodness. Oh my goodness. 여기 보시면 이 닭틀은 강남 닭틀이거든요. 여기서도 한 마리가 잡혀갔는데 그런데 실제로 잡혀간 거는 한 마리밖에 안 잡혀갔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한 마리가 잡혀가다가 도망을 간 것 같아요. 오 마이 마이. 우리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. 이게 할머니 닭이 아니고 다리를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어서질 못해요. 님버스, 어젯밤에 님버스를 풀어놨죠. 지금 님버스가 확인을 해요. 지금 일어섰거든요. 다리를 다친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 마이 굿너스. 어저께 안 돌아왔어요. 어저께는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. 다른 것은 안 돌아올 것 같아요. 여기도 한 마리 잡혔어요. 보이시죠?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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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내가 지금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. 만약에 내가 닥틀만 안 봤어도, 여기저기 있는 닥틀만 안 봤어도 내가 조금 기대를 할 건데, 아이고 다리를 다친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. 아휴, 한 마리가 돌아왔어요. 나는 아직까지 안 믿겨집니다. 여기 우리 강남 아가씨 두 마리는 여기 있어요.
아이고. 자, 이제 너네들 나온나? 나와도 된다, 너네들. 저 닭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.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. 계속 저기만 있거든요. 다리를 다친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털이 빠진 자국은 없어요. 희한하네. 아휴. 나는 아직까지 지금 안 믿겨집니다, 지금. 이틀이 지났는데, 이틀이 지나가지고 이 닭이 돌아온 거예요. 정말 감사하지요. 그래도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. 우리 강남닭은 두 마리가 제가 한 30분을 찾고 난 다음에 없어가지고 2시간 정도 경고해서 돌아왔어요. 그런데 이 닭은 지금 이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. My goodness. 구구구구구구구. 잘 들어왔다. Thank you for coming back. 응? You came home. 이 닭은 털이 안 빠졌어요. 다리도 괜찮은 것 같죠? 아, 그래도 이 닭은 우리 닭들 중에서 조금 젊은 닭인데 확실히 젊은 닭이 운동신경이 밝은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에 님버스가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는 믿고 싶지 않는데 님버스가 주위에 있으니까 이 닭이 숨어있다가 님버스를 믿고 나온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. 수수께끼입니다. 수수께끼. 닭들은 여기저기에 보였는데 정말 수수께끼입니다. 여기는 완전히 숲속이 되어가지고 코요테 천지입니다. 밤에는. 그래서 닭들이 혼자서 숲속에 있으면 다 잡혀갑니다. 여기 닭장을 지어놔도 코요테가 올라가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가져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이 닭이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저기 매가 날아갑니다. 희한하죠. 닭이 여기에는 안 숨어 있었어요. 제가 항상 먼저 확인을 합니다. 여기에. 희한하네. 희한해.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합니다.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. 네, 방금 우리 닭이 올라갔습니다. 나름대로 한 이틀 정도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너 집이다. 에이? 정말 수고했다. 정말 수고했다. 희한하네. 우리 닭이 조금 행동을 달리합니다. 얘도 올라가네. 아유, 그래도 7마리에서 3마리가 있습니다. 자, 있어라. 그 털기 어디 있노? 괜찮다. 안 털어도 된다. 응? 강남 닭들이 보면 볼수록 이뻐요. 처음에는 눈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무서웠는데 아주 이쁩니다. 눈이 정말 이뻐요. 사람 눈 같습니다. 그리고 눈 뒤에 작은 털이 있죠. 아이고, 우리 닭들이 내려왔네. 그래. 그래. 너도 내려왔네. 수고 많이 했다. 님버스, 너 어디 갔다 온노? 지금, 마이 굿니스, 후춧가루가 너 몸에, 진짜, 응? 깔렸다, 깔려서. 응? 님버스, 절대로 소금밭에는 가지 마라. 후추하고 소금 만나면 큰일 난다.
님버스가 어젯밤에 인질로 잡혀간 닭 한 마리를 데려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딱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젯한 모습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이소부화를 믿지 않습니다. 그런데 모르죠. 코요테는 물고 가면 바로 죽이죠. 그리고 뜯어먹는데 님버스가 데리고 왔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닭이 숨어있다가 어제 님버스가 밤새 돌아다니니까 닭이 님버스인 줄로 알고 나온 것 같아요. 코요테 행동하고 좀 틀리죠.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. 님버스 오늘 너 칭찬한다잉. 응? 님버스 너 칭찬하는 거야. 자 렛츠고. 님버스 분명한 증거 자료는 없어도 단서는 없어도 응? I thank you. 에이? 님버스가 닭을 데리고 온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님버스 때문에 이 닭 한 마리가 돌아온 것 같아요. 님버스 정말 땡큐다잉. 굿 잡. 굿 잡.